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 과속 방지턱. 네, 내일 있을 경기를 대비해서 선풍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한 바퀴 한 세션 뛰고 오면 엄청 덥거든요. 이거 사람 선수 쿨링을 안 해주면은 바이크 퍼지기 전에 선수가 먼저 퍼집니다. 그래서 선풍기 사러 왔는데 선풍기 사는데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당일날 급하게 뭔가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품 수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이마트도 몇 군데 돌아보고 뭐 홈플러스도 가보고 뭐 다 돌아다니봤는데 없어가 결국 마지막에 여기 어디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없어갖고 그냥 이마트 안에 있는 일렉트로마트 쳐봐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품 구입해서 가는 길입니다. 디다디 빠하 형님들 반갑습니다. 빠삐형입니다. 오늘은 7월 9일날 있었던 태백 경기 TTF 경기에 이제 저희 팀 빠삐용으로 처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ST300 클래스로 출전을 했고요. 태백이다 보니까 비교적 대구라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고속도로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우리 모터스포츠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이제 천대시 받는 오토바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런 트랙에서 다들 열심히 행사를 주최하시고 또 그 행사를 즐기기 위해 참석하고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바이크 즐기기에 딱 좋았던 그런 트랙입니다. 뭐 사람들 악명만큼 막 트랙 관리가 엉망이고 시설 관리가 엉망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막상 달려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트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태백 서킷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은 선수로서는 참가를 하지 않았고 바이크 미케닉 겸 이제 저희 빠삐용 팀 단장 자격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이신 캐장님께서 대표 선수로 이렇게 참가하셨습니다. 참가 차종은 12R 300R 모델이고요. 단기통 300cc 클래스라고는 하지만 딱 1300cc는 아니죠. 사실 여타 다른 바이크들과 경쟁하기에 좀 다소 버거운 스펙의 바이크였습니다. G310하고 뭐 존테스 뭐 아무튼 300cc 단기통 바이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듀크 390 같은 경우에 배기량이 상당히 높아서 300 클래스에는 들지 못하고 400 클래스 단기통으로 따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서포트 해주러 나오셨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부족하게나마 사인보드와 그리고 이제 워머 뭐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아직 많이 어설프지만 경기 처음 첫 출전하는 경기로 굉장히 큰 사실은 그런 의미만 두려고 참가하는 거였는데 이게 네, 포디움까지 들 줄은 몰랐습니다. 요 경기 ST3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쉐린에서 주최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공식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였고요.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만 참가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는 네, 급하게 예선 웜업이죠. 웜업 주행을 마치고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를 새 걸로 이제 받아와서 물론 타이어는 선수가로 현장에서 미리 신청을 해뒀죠. 현장에서 타이어를 교부받아가지고 지금 타이어 돌강을 해서 장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트랙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타이어 교환하고 바이크 정비.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저도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이제 팀 빠삐용으로 해서 레이스 트랙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하고 나서 뭐 이전부터 조금씩 알고 있었지만 사실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 뭐
별거 아닌 단기통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한번 출전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취미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좀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제 공지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연장 가지고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작업은 하고 있고 생각보다 네 태백 날씨 대구 있다가 태백에 올라가다 보니까 날씨가 참 선선한 게 참 좋았습니다. 전국에서도 아마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이죠. 열대 업기로 유명한 동네라고 하죠. 옆에 저희랑 같은 피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분께서는 가족끼리 오셨더라고요. 자녀분들 대동하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여태까지 트랙을 다녀봤을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등살이 못 이겨가지고 막 그런 게 많았는데 당당하게 가족과 제 자녀분을 데리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즐긴다는 걸 보니까 참 멋져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매나 똑같은 뭐 여러 클래스의 바이크들이 달렸지만 후반부 들어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수중전이 되어버렸죠. 그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 이제 캐장님, 우리 이제 구독자님자 대표 선수죠? 우리 팀파피용 선수께서 굉장히 선방을 해주셨습니다. 악천후 속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네, 큰 사고 없이 잘 됐는데 사실은 웜업 주행 때 한번 날아갔었어요. 바이크가 날아가가지고 약간의 손상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 담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막상 정신 큰일 났다 경 이제 예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뭐 영상 촬영할 생각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유튜브로서 그죠? 요런 유튜브 각을 놓쳐버려서 네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바이크를 뭐 이제 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비가 오는데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렇게 포디움까지 들어가서 우리 캐지왕님 이재영 선수가 자랑스럽고 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